지금은 그럼 무슨 작업하? 아, 이 벽이 외벽이라 이게 이제 두께는 얇아도 밀도가 높은 거예요. 그래서 단열이 잘 되죠. 그래서 여기다 이게 몇 겹을 붙이고 합판을 붙이고 이제 여기다 석골 붙여야 돼. 석골 붙이고 우리 작은 애가 하얀색을 원해. 그래서 하얀색 칠을 해주고 그러려고 그러죠. 식당 뜨던데 바닥 단열재를 다 이렇게 말아서 갖고 온 거예요. 그리고 여기 후배가 마루 깔으라고 뜯은 거 다 준 거고 이거 일 나가실 때마다 버리는 거 챙겨 오시는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은 쓰레기지만 제 눈에는 그게 보물이야, 보물. 제 돈 주고 모든 자재를 살 수 없으니 쓸만한 것들은 주워다가 활용하고 있다는데요. 하지만 진짜 이 방을 완성하는 건 어디서도 살 수 없는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?